양말목은 양말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어서 버려진 거거든요. 업사이클링 공예라고 해서 새로운 그런 공예 소재로 소개되어서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. 색깔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고 직조 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10줄을 총 만들어주세요. 그냥 이 직조 틀에 맞게 10개를 본인이 하시고 싶은 색상으로 골라서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10줄을 다 했죠? 그럼 이제 반대로 돌려서 하는데 이때는 지그재그로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나는 면이 위로, 그 다음은 밑으로, 다시 위로, 밑으로 오게끔 해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를 했으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젠 반대로 위에 지금 이렇게 가 있으면 얘는 밑으로 넣어주세요. 넣고 다시 지그재그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를 또 반복해줍니다. 거의 단순 반복 작업이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짠! 이렇게 왔다 갔다. 저는 반대쪽 이 무늬는 검은색으로 좀 통일을 했어요. 약간 색상도 하다 보니까 어떤 색을 해야 될지가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. 직조틀로 그 양말목 티코스터를 하게 되면 약 10cm, 10cm 정도의 가로, 세로 길이의 예쁜 티매트가 완성돼요. 80% 완성되었는데요. 이제 이걸 빼서 안으로 넣어주세요. 이거는 그 뜨개질, 코바늘로 뜨개질 해보신 분이라면 바로 감이 오실 텐데요. 옆에 거를 빼서 안으로 넣고 다시 옆에 걸 빼서 안으로 넣고 이 작업을 계속 네모 모양이 다 될 때까지 반복해줍니다. 코바늘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. 손가락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좀 더 편하더라고요. 코바늘이 있으면 일단 없다는 전자에 그냥 손으로 살살 해볼게요. 마지막 마무리도 똑같이 이렇게 쭉 당겨주는데요. 여기서 한 번 더 웬만해선 풀리진 않는데 고정을 하고 싶다면 얘를 이렇게 잡아서 안으로 그 옆에 있는 그 줄로 살짝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. 웬만해선 풀릴 일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더 단단한 티코스터가 만들어집니다. 크기를 좀 정렬을 해주고요. 예쁘죠? 초보자들도 금방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제가 이거 총
시간이 딱 10분 안 걸린 것 같거든요. 하나를 만드는데. 그래서 초등학교 이후의 학생들이라면 아이들도 함께 만들어 볼 수 있고요. 또 양말목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먼지도 생각보다 없어요. 그리고 마크라메 실보다 또 다른 알록달록한 색감이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또 도전해 보세요.